다음으로는 이제 고객 서비스 전략입니다.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실제로 마케팅 활동에서 나온 타겟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과 해서 나오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업사원들이 실제로 가서 영업 활동을 하고 고객들한테 영업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물건과 서비스를 팔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고객 서비스 전략 부분입니다. 자, 기존의 고객 서비스에 대한 관점을 보면은, 야, 이 불만 고객들을 우리가 내가 왜 관리하냐. 뭐 이렇게 얘기해서 가급적이면 문제, 이슈로 이제 보는데 실제로 이제 CRM 쪽에서 보면은 그런 정보들이 고객이 얘기하는 그 고객의 욕구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지식이 되기 때문에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 확보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 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콜센터 그러면 이제 하부 조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모든 부서들을 통괄하는 중심이 돼서 왜냐하면 고객의 접점이거든요. 이 고객 서비스 부서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부분을 쭉 하고 있습니다. 고객 지향성에 대한 것도 그림을 보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구조.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부서도 옛날에는 아웃소싱인데 요즘은 인소싱이라 그래서 이제 다시 기업 내부로 갖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웃소싱과 인소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웃소싱의 문제는 대부분은 이제 인건비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아웃소싱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HP 콜센터죠. 그죠? HP 노트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보면 대부분이 다 중국에서 받아요. 080 이렇게 하면은 한국에서 받는 게 아니고 AS 센터가, 고객 센터가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조선족들이 대부분이겠죠. 전화를 받아서 그걸 처리해서 한국으로 다시 오더를 줍니다. 뭐 이런 식의 콜센터 운영을 외주를 줬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이제 인소싱을 다시 하고 하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전부 다 대부분 아웃소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있죠? 이제 삼성전자도 아웃소싱이에요. 그 직원들 있죠? 삼성전자 직원들이 실제로는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는 있는데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이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 앞에 AS, 물론 이제 그 안에 기술직들은 이제 정규직으로 뽑는데 앞에 AS 해주는 이제 접수대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실제로 고객 접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이제 고객 서비스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와 계약을 해서 와서 그 사람들이 앞에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접수대 가보면 접수도 하고 안내도 해주는 사람들 있죠? 그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웃소싱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작년에 졸업했던 우리 선배 하나가 지금 여기 등촌동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그 앞에 있어요. 삼성전자 거기 여러분들 수리하러 가면 거기 앞에 있는 안내대에 한 명이 여러분들 선배예요. 08학번 졸업한 사람, 08학번 맞을 거예요. 가면 인사 좀 해줘요. 여기 있잖아. 등촌동 앞에 있는 삼성전자 AS 센터 있죠? 거기 있어요, 지금. 자, 내부 프로세스와 연계가 이제 단절되고 이제 통합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Penny wise but pound foolish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소탐대실이죠. 소탐대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를 않고 작은 거에 너무 욕심을 내다 보면 큰 거를 놓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고객 서비스 센터 같은 걸 운영하게 되면은 이제 불만 접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힘들거든요. 힘들고 막 그렇게 되면은 이제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이 사람들 불만 사항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돈을 안 들이게 하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을 쓰게 되다 보면은 이제 결국은 한 명의 고객을 놓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고객을 놓치게 되면 결국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그 고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을 탐하지 말고 긴 안목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이제 좀 새겨둘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하다 보면은 작은 거에 너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친구 관계에서도 보면은 아우 쟤는 너무 조그만 짜잘한 거 해가지고 막 그냥 티격태격하고 막 이런 애들 간혹 있죠, 사람들. 그죠? 큰 거를 못 보고. 그죠? 그러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를 내가 감수를 하게 되면 실제로 나중되면은 더큰 혜택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작은 거에 대해서 너무 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친구관계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네, 뭐이 부분은 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친절한 상담원이 있다면 이제 CRM에서 얘기하는 고객지향적 상담원은 이겁니다. 결국 뭐냐면 요즘은 한 명의 상담원이 고객하고 1대1로 다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면 한 명의 상담 고객이 그 여러 부서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갖고 들어올지 모르죠. 그죠? 어떤 부분은 마케팅 부서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생산 부서하고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많은 요구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자기가 맡은 거에 대해서만 하고 아니면 토스를 해주는 개념이었다면, 요즘 들어와서의 CRM 이제 고객 서비스는 뭐냐면 한 명이 어떤 요구 사항도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는 상담으로를 이제 키우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객 파트 부분에 있어서 고객 지향적 방향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뒤에 있는 부서에다가 연락을 해서 알아봐 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전달을 해주죠. 그죠? 전화를 다시 해주기도 하고 시간이 걸리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한 명이 오는 사람을 1대1로 다 어떤 문제가 들어오든지 간에 본인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기존 고객 서비스와 CRM 중심의 고객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고객 서비스는 세 가지의 공정성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고객 서비스 제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AS를 요청하고 고객 서비스를 요청할 때 실질적으로는 세 가지의 중요한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MOT 관점이다. MOT라는 건 뭔지 알죠?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하고 직접 부딪히는 그 순간을 진실의 순간, MOT라고 합니다. 이 MOT에 있어서 얼마나 이거를 잘 관리해주느냐가 실제로 고객의 만족을 이끌기도 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는 결과적인 공정성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런 걸 요구했을 때 그거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그걸 처리해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처리가 됐다. 내가 만족한다. 내가 제기한 문제를 잘 해결해 줬다. 라는 부분에서 느끼는 거를 결과적 공정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줘서 내가 그 부분을,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차적인 공정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절차적으로 내가 잘 해줬는지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내가 했는데 일은 처리가 됐는데 질질 끌고 한달 뒤에 처리해주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잘안 해주려고 하고 막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막 해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절차적으로 내가 페어하게 못 느끼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해결을 받았는데 뭔가 찜찜해. 괜히. 그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절차적 공정성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갔을 때 이런 거 있죠. 음식점에 딱 갔는데 내가 먼저 주문했는데 뒤에 사람이 음식 먼저 나와. 그죠? 그러면 돌아버리죠. 그죠? 어?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뒤 사람이 먼저 음식이 나와. 참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못 참거든. 참을 수 있어요? 어이, 뭐, 당연,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사람 있어? 뭐가요? 음식에, 나는 그런 건 몰라. 일단 내가 먼저 주문했으면 내가 먼저 받아야 돼. 그죠? 어떤 거든지 간에, 그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차적 공정성이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한몇분 뒤에, 내가 주문한 밥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 공정성은 된 거잖아. 내가 원하는 걸 받았으니까. 하지만, 절차적으로는 내가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고객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라는 거죠. 즉, 내가 원하는 걸 제대로 얻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절차적,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적 공정성. 그게 아니고 그거를 내가 받는 과정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페어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절차적 공정성.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인터랙셔널 저스티스, 상호 공정성입니다. 자, 이런 절차적 공정성 말고 접하는 직원들이 친절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호 이제 공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어떤 데 들어가면 막 이제 떽떽거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괜히 처리해 주는데도 떽떽거리고, 그죠? 그럼 앞에 결과적 공정성과 절차적 공정성이 좋아도 실제로 접하는 그 사람의 인상과 그 사람의 얘기하는 그 태도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돼서 이세 가지의 공정성이 어떻게 잘 매칭이 되느냐. 이게 서비스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성이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핵심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 공정성, 절차적 공정성, 상호 공정성인데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은 이런 공정성이 이제 약해진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씩 보면 제품 화재에 파생된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환불 교환 이런 것도 있고요. 이때 절차적 공정성 보면은 불만 해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다음에 까다롭고 그다음에 헷갈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호 공정성은 이제 너무 사무적인 뭐 그런 그 직원들의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공정성을 약화시킨다라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